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요 아두이노의 멀티 펑션 보드죠. 이거 원래 세그먼트를 하려고 했는데 요 세그먼트를 이번 시간 안 하고 저희가 안한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부저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소리가 나는 부품인데, 부저라고 하죠. 이번 시간에는 요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세그먼트는 사실 요 멀티 펑션 보드 기능들 중에, 가장 난이도 높은 축에 속하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요 멀티 펑션 보드 기초 강좌의 맨 마지막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방금 말씀드린 요 부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언제나처럼 제 강의가 이제 제가 준비를 가능하면 좀 하는 편이긴 한데, 거의 즉석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게을러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컨셉은 잡죠.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시간에는 부저 같은 걸 하니까, 부저 같은 거에 대해서, 뭐, 아직은 기초 강좌니까 뭐 딱히 크게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일단 구글에서 보시면은, 부저라고 검색하면 여러 종류의 부저들이 나오죠. 뭐 이것들은 이제 다 부저인데, 이 부저의 특징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리 나는 부품이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 부저에 이제 어떤 종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피에즈 부저 뭐 부저 종류를 한번 쳐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저들이 나오는데 뭐 피에즈 부저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사실 소리의 원리가 좀 중요하거든요. 부저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이제 듣는, 귀로 듣는 소리 같은 거는 어떤 진동판에 이제 떨림이 공기를 떨리게 하면서 그게 이제 저희 귀 속으로 들어와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소리의 원리인데, 요 어떤 기계 부품의 부저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제 피에조라는 판이 있는데, 피에조도 찾아볼까요? 이런 이제 판때기가 있는데 이게 흔들리면서 이게 공기를 흔들어서 이제 소리가 나게 되는 건데 뭐 어쨌든 요게 이제 피에조라는 게 스피커도 될수 있고 떨려서 이제 공기를 흔들면 요게 스피커고 요게 이제 떨리면서 입력으로 받으면 마이크도 될수 있는 거죠. 피에조 마이크라고도 따로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피에조라는 게 이제 있는데 저희는 뭐 어쨌든 부저라는 걸 사용하니까 이런 식으로 부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저를 하려면은 이제 소리와 주파수의 관계를 좀 알아야 돼요. 소리와 주파수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떤 피아노를 치더라도 도레미파 솔라시라는 어떤 음계가 있잖아요. 그 음계가 주파수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종의, 어떤 전자적인, 주파수라는 게 이제 어떤 전자적으로 이제 0, 1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주파수를 소리로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단위는 이제 헤르츠로 나와 있는데, 도 같은 경우에는 1옥타브에서 32.7032 헤르츠면, 그 이제 도 소리가 난다는 거죠. C샵은 34.6478, 그 아래 레,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70 칼레. 이런 식으로 이제 주파수의 변화를 주면은 그게 이제 어떤 특정한 소리를 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저 헤르츠가 이제 떨림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파형을 보면 사실 주파수 파형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파형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제일 중요하네요. 이거 복사해놨다가 나중에 제가 블로그에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에서 주파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네요. 요거를 일단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놓고 주파수 뭐 측정 방법도 여기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주파수에 대해서 드릴게요. 일단 주파수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보시면은 구형파가 나오는데 이 구형파의 어떤 1일 때와 0일 때 그런 함펄스라 그러죠? 이 함펄스의 프라이드 기간을 시간으로 이제 초라고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이 주파수 프리퀀시 분의 1은 헤르츠로 단위를 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구형파의 시간을 이용해서 헤르츠 주파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네, 좀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계산기를 가져왔어요. 뭘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220볼트 60헤르츠라는 전원의 전기를 쓰잖아요. 이 60헤르츠를 시간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저기 주파수 1 나누기 60이 되겠죠? 60헤르츠니까 이거는 시간으로 0.01666667S는 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대충 0.017로 바꿀게요. 17로 초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단위 소수점이 실으니까 단위를 미리세크로 바꾸면 약 17ms. 17ms가 60ms가 되는 거죠. 잠깐 다시 계산해 봐야겠다. 1 나누기. 아, 잘못 계산했네요. 아, 맞네요. 1 나누기 60Hz는 초로 약 17ms 정도가 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파수랑 시간의 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거든요. S는 F분의 1이라고 하는데 단위가 이제 S 같은 경우는 초고 주파수 같은 경우는 헤르츠라는 걸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좀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안에는 뭐 주파수 측정 방법인데 뭐 이건 별로 안 좋은 게 아니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제 보통은 이제 T는 F분의 1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뭐 부조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번 저희가 만질 멀티 펑션 보드의 회로를 한번 볼게요. 자, 봐봅시다. 지금 저희 첫 시간에는 LED 했었고, 그 다음에 둘째 시간에 스위치 했었죠. 그 다음에 가변 저항, 요 ADC 때문에 이제 했었죠. 전원 레벨 시리얼로 출력하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할 거는 요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저죠, 부저.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한쪽에는 플러스 5볼트 걸려 있고, 그 다음에 Q1이라 그래서 3906이라는 트랜지스터 TR이 달려있네요. 그리고 요게 이제 아두이노 쪽에는 3번 핀으로 달려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이따 프로그램 테스트하면서 한번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LS1이라 그래서 요거 부저가 달려있습니다. LS1 요 부저가 달려있는데 지금 요 회로가 뭐냐면 트랜지스터 TR을 이용해서 부저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여기 TR의 그림이 PNP예요. 아, 이게 뭔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아이고, 네이버를 들어갔네. TR의 종류가 있거든요. TR의 종류가 있는데, TR의 종류라기보다는 MPN, PNP라고 적어볼게요. 아, 그림으로 보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MPN 트랜지스터랑 PNP 트랜지스터가 나오는데 요게 지금 차이예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MPN 왼쪽에 MPN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림 보이시죠? CBE라고 적혀 있고 화살표가 이쪽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PNP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CBE라고 적혀 있고 화살표가 베이스 쪽 안쪽으로 가 있죠. B 쪽으로. 지금 여기 회로 같은 경우에 보면은 화살표가 지금 안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얘는 PNP 트랜지스터예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 지금 NPN, PNP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전자 공학인데 다이오드의 원리랑 어떤 전자의 흐름이나 이동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만약 제가 이거 전자회로 쪽을 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제일 중요한 게 얘가 이제 PNP 트랜지스터가 쓰였다는 건데 그 차이를 좀 알려드릴게요. TR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디지털 스위치거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스위치 이제 누르면 연결되고 뛰면 떨어지는 그런 스위치를 했는데 제가 그때 TR도 스위치 동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스위치 동작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 B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베이스라 그러는데 NPN 트랜지스터 기준으로 베이스에 1이 들어가면 C랑 E가 연결돼요. 그리고 요 B에 0이 들어가면 로직 0 신호가 들어가면 C랑 E가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베이스에 1이 들어가면 연결이 되고 스위치로는 누른 것만 마찬가지고 저기에 베이스에 0이 들어가면 C랑 E가 끊어지는 동작이 되는 거죠. 디지털 온오프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NPN과 PNP의 차이는 무엇이냐?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작이. 베이스에 1이 들어가면 C랑 E가 끊어지는 거고 베이스에 0이 들어가면 C랑 E가 연결되는 거죠. 그 0이 들어갔을 때 연결되냐 떨어지냐 그 차이 이제 NPN이랑 PNP 트랜지스터의 차이인데 일단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만 알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 회로 해석을 보면은 3906이라는 PNP 트랜지스터가 달려있는 건데 베이스 단에 10K 저항이 하나 달려있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TR이랑 FET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요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전류에 의해서 제어된다고 보시면 돼요. FET 같은 경우에는 TR이랑 똑같이 이제 온오프 스위치가 되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압에 의해서 온오프가 동작이 되는 거고 요런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전류에 의해서 온오프 동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저항을 10K 저항을 같이 넣어서 온오프 동작을 이제 컨트롤을 하는 거죠. 전류 제어도 할 수 있는 건데 뭐 요거 거기까지는 이제 뭐 아실 필요는 없고 일단 요게 이제 아두이노 3번 핀에 10K 저항을 통해서 베이스에 PNP 트랜지스터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아두이노 3번 핀에서 0이 출력되면 제가 뭐라 그랬죠? PNP는 0이 베이스로 들어가면 저 C와 E가 연결되기 때문에 부조에서는 소리가 나겠죠. 반대로 저 3번 아두이노 3번 핀에서 1이 들어가면 저 C와 E, 저 이제 5V에서 부조로 들어가는 저 중간에 Q1이 떨어져 버리니까 소리가 안 나겠죠. 요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설명드렸나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엊그제 출장 갔다 와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반이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해로 해석이 끝났다고 보고 바로 실습 들어간다. 실습. 자, 이것도 그럼 필요 없겠죠? 데려왔습니다. 아두이노를. 자, 언제나처럼 예제를 한번 보죠. 부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부조가 이제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주파수를 아까처럼 도레미파 솔라시도에 맞는 어떤 헤르츠의 주파수가 들어가면은 소리가 발생하는데, 이 부조에도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로 내장형, 또 하나는 회로가 내장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발진회로가 내장됐냐, 내장되지 않았냐가 있는데, 이게 뭔 차이냐면, 부조에 이제 전원만 넣었을 때 소리가 난다. 그거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원을 넣었는데 소리가 안 난다? 그거는 회로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회로 안 들어가 있는 건 어떻게 소리를 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조에는 도레미파 솔라시도 내가 원하는 음계의 그 주파수 파형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그 음에 맞는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미 발진 회로가 들어간 부조 같은 경우에는 전원만 넣으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가 원하는 음계를 따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소리가 삐 하고 나니까. 둘다 장단점이 있죠. 뭐 시프하게 사용하려면 내장형을 쓰고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파형을 넣어주는 걸 쓰는 건데 멀티펑션 보드 같은 경우에는 회로 내장형이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3번 핀에 연결돼 있긴 하지만 회로 내장형이 설치가 돼 있어서 PWM 파형을 주더라도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음계의 소리를 낼수 있는 건 아니죠. 다만 PWM으로 이제 소리의 높낮이 정도는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우선은 소리가 나나 안 나나부터 테스트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디지털 회로에서 이제 한번 그냥 통으로 짜보죠. 자, 처음에 핀 모드 아두이노의 지금 부저 멀티펑션 보드의 3번 핀에 달려 있는데 우리는 소리를 내냐 안 내느냐니까 이거를 아웃풋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셋업은 초기 세팅하는 거죠. 그다음에 루트 부분인데 일단은 부저에 한번 1을 넣어봤다가 0을 넣어봤다 해보죠. 디지털 라이트 3번 핀에 1이라는 걸 출력하고 일단 먼저 이거 먼저 테스트를 해보죠. 자, 그럼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연결은 했거든요. 소리가 안 나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1이 들어가면 소리가 안 나게 돼 있어요. 일단 아두이노 보드 잘돼 있고 소리가 안 나게 돼 있는 이유가 회로도를 한번 다시 봐볼까요? 회로도를 한번 다시 보면 이런. 여기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PNP인데 여기 3번 아두이노 3번 핀 쪽에 1이 들어가면은 제가 저 PNP 트랜지스터가 연결이 끊어지는 게 때문에 지금 소리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0으로 바꿔주면 소리가 나겠죠? 아무렇게나 저장을 하고 한번 소리를 들어봅시다. 업로딩 에러가 났나? 에러가 났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빼닦여야겠네. 스케줄 잡고. 컴포트사에 지정된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업로드를 한번 해보고 소리가 나는지 봐볼게요. 어이구 깜짝이야. 소리 잘 나네요. 지금 여기 1일 때는 소리가 안 났는데 소리 잘 나죠? 되게 시끄럽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소리가 잠깐 났다가 여기는 제가 처음에 잠깐 실행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배웠던 지난 시간부터 배웠던 것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죠.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아두이노에 처음에 들어가서 1초 동안 소리가 삐 이거 지금 꺼지는 거니까 반대로 1초 동안 소리가 삐 났다가 끊어지게 되겠죠? 한번 해보죠. 잘 되네요. 1초 동안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뭐 멜로디까지는 아니지만 뭐 간단하게 뭐 재밌는 거 정도는 만들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삐삐 삐삐삐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삐삐삐 삐삐삐 한 300 밀리세크 정도 다운로드. 잘 들리지도 않네요. 삐삐삐 아, 200ms로 500에 잘 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뭔가 이게 잘못했네요. 어쩐지 01 01 0. 이제 될것 같네요. 삐삐삐. 아이고. 0, 1, 0, 1. 난리가 났네. 되나요? 삐삐삐. 리셋을 눌러보면? 잘 되네요. 더 빨리 하려면. 이거 막 하나씩 바꾸는 거 되게 귀찮네요. 이거 나중에 디파인이라고. 지금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하나씩 되게 변경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변수로 콘스트라고 해서 그 상수거든요. 변하지 않는 수로 해서 콘스턴트 인트로 해서 부저 딜레이가 되겠죠? LAY 부저 딜레이로 제가 지금 100으로 설정했으니까 이걸 100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두 개가 있죠? 부저 딜레이 1, 2가 있으니까 지금 많은 거를 여기를 1으로 여기를 300세크 그다음에 여기를 오늘은 좀 코딩하는 걸 많이 보여드리네요. 지금 이미 이 수업 끝나긴 했는데 그냥 더 해보는 겁니다. 재밌으니까. 지금 들으셨죠? 리셋 한번 눌러보면 삐삐삐 한번 이번엔 길게 해볼까요? 500ms에 300ms로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뭐 하나씩 수정해야 되는데 원래는 굉장히 이제 간편하게 한 거고 하나 더 해보면은 요거는 이제 PWM이라는 거를 할때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이번 시간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거는 아까 그 회로도 보시면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 3번 핀 앞에 보면 물결 표시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아두이노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 핀, 그 디지털 핀 쪽에 자세히 보시면 디지털 핀 쪽에 이제 물결 모양이 있고 없고가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이 디지털 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죠?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핀인데 오른쪽에 보면은 디지털 핀이 있는데 이 디지털 핀에 지금 13번에 물결이 있고 12번에는 없고 11, 19엔 있고 8번에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되는데 물결 표시가 뭐냐면 여기 이제 아날로그 그 출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아날로그 출력이 뭐냐면 PWM 출력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PWM 출력이 뭐냐면 또 구글신께 물어보면 되죠. PWM 짜잔 이런 게 바로 PW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uty Cycle이라고 나오는데. 요 구형파를 저희가 만드는 거죠. 근데 아까 주파수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잖아요. 주파수를 만들 때요 듀티 파형의 어떤 시간의 간격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를 요 PWM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소리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 요 멀티펑션 보드는 일단 전원만 넣어도 소리가 나는 형태의 부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 PWM으로는 소리의 어떤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 크기를 지금 조절을 해볼게요. 여기서 원래는 디지털 라이트라고 아까 계속 썼었잖아요. 요거에 3번 핀에 1을 넣을지 0을 넣을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걸 아날로그 라이트라고 바꾸면 PWM 파형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듀티 사이클이라고 나왔잖아요. PWM이라고 치면은 여기 지금 듀티 사이클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지금 퍼센트로 돼 있잖아요. 이 퍼센트가 이제 0에서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0에서 255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는 255, 0%는 0. 그러면 저기서 50%는 127 정도가 되겠죠. 0부터 255 사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이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1이 들어갔을 때 지금 부저가 소리가 안 났으니까 255를 넣어볼게요. 다운로드. 땡큐. 다운로드 완료됐는데 소리 안 나죠? 반대로. 0을 넣어볼게요. 다운로드. 아이고, 시끄러워라. 엄청 시끄럽네요. 자, 이제 바로 소리를 꺼보고. 그럼 재밌는 거 한번 해보죠. 100ms마다, 저 숫자를 하나씩 낮춰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죠. 이거는 뭐, 한번 참조만 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되실 거니까 변수 선언을 먼저 하고 포문이라는 걸 써볼게요. 이게 이제 반복 구문인데 문법은 C 언어의 베이스에서 오거든요. CNT를 처음에는 0부터 시작하는데 이 CNT가 256보다 작을 때까지 아니죠. 저희는 소리 이가 점점 커지는 것부터 먼저 해보죠. 그 다음에 CNT를 하나씩 증가시키겠다. 어디에 0인데 여기 PWM 파형 대신에 CNT를 넣는 거죠. 그러면 예상하는데 처음에는 소리가 삐 나다가 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딜레이 100ms마다
요거를 루프로 실행하면 계속 반복되니까 이거를 처음 셋업 부분에다 넣을게요. 인트도 첫 번째 줄에 넣고 폼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언로드. 생각보다 많이 느리네요. 요거를 100이 아니라 10으로 바꿔볼게요. 소리가 원래는 꺼져야 되는데 금방 안 꺼지네요. 10ms로 바꿨어요. 이거는 좀 빨라졌네요. 너무 빠른 것 같긴 한데 그럼 반대로 소리가 안 나다가 소리가 0보다 클 때까지 하나씩 빼는 거죠. 하나씩 줄여가면서 0보다 CNT가 클 때까지 하나씩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하나씩 줄여가는 거죠. 다운로드. 소리가 이제 점점 커지긴 하는데 시끄러우니까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뭐 간단하죠. 뭐 별거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시간까지 이제 부절을 완료를 했거든요. 사실 이번 시간에 가장 큰 핵심은 T는 F분의 1, T는 이제 시간을 주파수로 변경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부저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오늘 수업의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차피 이제 마지막 이번 기초 강좌에 세그먼트가 되니까요. 다음 시간에 그럼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그먼트는 뭐 별거 없으니까요. 세그먼트 다음 시간에 이 세그먼트 강좌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한번 표시해 볼 거거든요. 그 숫자 표시해 보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이 요 아두이노 기초 강좌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뭘 할 거냐. 지금까지 이제 제가 했던 것들이 요 이제 어떤 멀티펑션 보드 이용한 거였잖아요. 여기 이제 기본 베이스되는 아두이노인데 요 아두이노에 요 보드 쉴드, 요 쉴드 보드를 껴가지고 지금 이제 LED 했고, 스위치 했고, ADC 했고, 부저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세그먼트 할 건데, 그것까지만 하면은 이제 멀티펑션 보드는 사실 들어가 있는 기능 다 쓴 거죠. 그것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요 이제 요 브레드 보드라고 하거든요. 요 브레드 보드에 넣어서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LED거든요. 요 브레드보드에 LED를 이제 즉석에서 꼽아서 회로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다가 이제 막 아두이노랑 같이 연결을 해서 다음 시간이 아니죠. 다다음 시간이죠. 요 기초 강좌 끝나면 그 다음 시간부터 연결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게 더 재밌는지 모르겠네요. 가능하면은 이제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 요 이제 멀티 펑션 보드를 선택하긴 했는데 아마 좀 더 대중적인 거는 저 브레드 보드를 이용한 게 아닌가 싶네요. 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언제나처럼 요 블로그에 와서 리플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